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해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봉해 볼 것은 스타터덱 2016입니다. 엔터메이트 몬스터가 주축인 스타터덱으로 메인 카드는 엔터메이트 슬라이 핸드메이션입니다. 구성은 울트라레어 카드가 2장, 슈퍼레어 카드가 3장, 노멀 페어렐레어 카드가 6장, 그리고 노멀 카드가 29장, 그리고 특제 토큰이 3장, 롤북이 1권, 듀얼필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덱과 플레이매트 그리고 룰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룰북의 색은 스타터덱 패키지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플레이매트의 경우는 주인공인 유야랑 그리고 슬라이 핸드메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카드인 슬라이 핸드 메이션입니다. 이 카드는 펜듈럼 몬스터 이외에 자신 필드에 엔터메이트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패해서 특성할 수 있다. 2. 1턴에 한번 패를 한 장 버리고 필드에 안면 피시 카드 한 장의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터메이트 킹베어 레벨 6 땅속성 야소전사적 펜듈럼 효과 몬스터입니다. 핸들룸 효과는 이 카드를 발동한 턴의 엔드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파괴하고 엑스트라덱의 안면 표시에 펜듈룸 몬스터 및 자신의 묘지의 몬스터 중에서 레벨 7 이상의 몬스터 한 장을 골라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공격 표시에 이 카드는 마법 한정 카드의 효과로는 파괴하지 않는다. 2. 이 카드의 공격력은 자신 배틀페이지 동안 자신 필드의 엔터메이트 카드의 수 곱하기 100 올린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메이트 모몬 카펫 펜듈럼 효과는 다른 한쪽 자신의 펜듈럼 존에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 카드는 파괴된다. 2. 이 카드가 펜듈럼 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이 받는 전투 데미지는 절반이 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가 리버스 했을 경우 필드에 세트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2. 이 카드가 특수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뒷면 수입 표시를 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리버스 펜듈럼 몬스터죠. 이어서 엔터메이트 인코러스 펜듈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다른 한쪽 자신의 펜듈럼 존에 엔터메이트 인코러스 이외에 엔터메이트 카드, 마술사 카드, 오더에이즈 카드 중 어느 것이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펜듈럼 스케일은 턴 종료시까지 7이 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가 전투로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펜듈럼 몬스터 이외에 엔터메이트 몬스터 한 장을 특성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메이트 롱폰불 엔터메이트 롱폰불의 효과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해서 없다. 1. 이 카드가 특성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펜듈럼 몬스터 이외에 엔터메이트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좀 원작에 비해서는 약간 약화된 카드 중 하나죠. 하지만 그대로였으면 좀. 다음은 엔터메이트 그네코브라 노멀 페어렐레어라서 그런지 반짝거리는 게 멋지네요. 펜듈럼 효과는 1. 1턴에 한번 자신의 몬스터가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주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상대의 덱 매니의 카드를 묘지로 보낸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이 카드는 직접 공격할 수 있다. 2. 이 카드는 공격했을 경우 배틀페이지 종료 시에 수입 표시가 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터메이트 시소메뚜기 엔터메이트 시소메뚜기의 3의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특수 소환된 이 카드는 1턴에 한 번만 전투로는 파괴하지 않는다. 2. 상대 엔드페이지 자신 묘지의 레벨 3 이하의 엔터메이트 몬스터 한 자의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그 몬스터를 패에 넣는다. 3.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엔터메이트 몬스터가 패에서 자신의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 특수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이지 펜드럼 드래곤 노멀 패널레오랑 신수왕 바르바로스 노멀 패널레오. 개인적으로 이쪽이 그냥 멋져 보이네요. 그래서 피드 마법인 엔터메이트 드라마틱 시어터. 자신 피드 몬스터의 공격력은 자신 피드 몬스터 종족의 수 곱하기 200 올린다. 1턴에 한번 자신 피드의 엔터메이트 몬스터 종족이 4종류일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택 묘지에서 오더아이즈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함정 카드인 엔터메이트 쇼다운. 자신 피드의 안면 표시 마법 카드의 수까지 상대 피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뒷면 수입 표시로 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신규수록 카드가 지금까지 한 9장이나 되네요. 꽤 많네요. 그리고 별에 있는 마술사, 시간에 있는 마술사, 엔터메이트 드러밍 콩, 엔터메이트 세컨 동키, 엔터메이트 디스커버 이프, 코에 마포서, 익센트릭 데모, 제네틱 월프, 치력의 전사 월프, 드래곤 다우저, 거대지, 그리고 스마일 월드도 제록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최초 수록이죠. 피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의 공격력은 턴 종료시까지 피드의 몬스터의 수 곱하기 100 올린다 효과를 가진 마법 카드입니다. 그리고 히포카니발, 브로우머슬, 사이클론, 라이트닝 보텍스, 달에서 해운의 새도끼, 강자의 고통, 일기가세, 엔터메이트 핀치 헬퍼, 분단의 벽, 정전협정, 썬더브레이크, 드레인쉴드, 위협하는 포효, 마홍의 뇌물, 카오스 버스트, 펜드럼 리본이 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 3장이 속되어 있는데요. 히포카니발에 나오는 토큰들이죠. 근데 일본판하고 비교해보시면 이 카드도 아쉽게도 탄압에 당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네, 약간씩 탄압받은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도 일러스트가 달라졌죠. 마지막 카드도 역시 부분이 달라졌네요. 여기까지 탄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규수록 카드들과 국내 신규수록 카드 토큰 3장이 추가됐습니다. 나머지 카드도 나쁘지 않긴 한데 여기 스타터 덱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끌리는 카드는 별로 안 보이네요.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